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고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뿐 아니라 한덕수 후보자가 대기업 사외 이사로 있으면서 1년 동안 6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18억여 원의 보수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깔끔한 청문회 청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인수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현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를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좀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인사청문 TF를 꾸린 민주당은 18억 원의 성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가 정유회사인 SOIL에서도 사외이사로 일하며 9개월 동안 6,200만 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SOIL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선임된 뒤 12월까지 4차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뒤 안건 전부에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SOIL은 보수 지급 기준은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가 결의했고 주주총회에서도 승인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사안 역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